자, 2020년도 후반기 카사마트 수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사르고요. 반갑습니다. 아, 썰렁해. 교실에 아무도 없어서 좀 썰렁하네. 자. 먼저 클래스 안내부터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 보다가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혹시 지금 답변이 필요하면 바로 답변할 거고, 아니면 조금 정리해놨다가 이제 마지막에 Q&A 시간 있으니까 그때 이제 답변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질문 있으면 그냥 바로 올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먼저 벌써 15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기수제 15기 이제 하반기는 수업이 5밖에 없어요. 퍼플반은 모집 대상이 졸업생들이라서 좀 새로우신 분들은 좀 제외되고 이제 기수제밖에 재기수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내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는 게 이제 재기수제랑 이제 인터넷반 몇 기지? 모르겠어요. 6기인가? 하여튼 6기인가? 7기인가? 그게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은 요번 달에는 요번 하반기에는 이제 기수제 하나 끝. 그리고 모집은 지금 시작하고 있고 이제 1일부터 8월 9일까지예요. 요거 조금 일부러 8월 1일부터 13일 정도를 모집했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올려보니까 좀 급하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일부러 이 시간을 좀 당기려고 좀 당겼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이제 면접 보고 학계좌 발표나고 그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제 방구할 때 학생들이 좀 힘들어해가지고, 그래서 좀 기간을 요 사이에 좀 틈을 좀 많이 벌리려고 일부러 지금 7월 1일부터 이제 모집 기간을 좀 많이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면접 기간은 이제 3일로 좀 늘렸고, 이제 좀 지원자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틀에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향상되면 이제 반을 한 개만 하셔가지고 이제 기수제를 원래 한 번만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 모집하고, 원래 인터넷반도 1년에 한 번씩 모집하는데, 지금 무슨 이제 딴일 한다고 딴데좀가 있습니다. 지금 딴일 한다고 저쪽 가서 좀 굉장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후나? 2년 후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 한 2년 후에 온다고.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그 다다음 해에 아마 수업을 이제 좀더 이제 인터넷반까지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그 따로 공지도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기자 발표는 12일 날 바로 면접 끝나면 바로 나오고,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많은데, 면접이라 써놨지만 면접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요.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히키코모리가 많다 보니까 저도 사람 전화하면 굉장히 싫거든요. 왜 전화해? 이러면서 카톡으로 남겨 왜 전화하는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면접 본다 그러면 학생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히키코모리들이라 가지고 너무 무서워하고 부담스러워요. 근데 면접이 그래서 그런 면접이 아니라 약간 뭐냐면 이제 포포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림 얘기예요. 그림 얘기. 제가 앞으로 어떻게 그렸으면 좋겠다, 요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런 것도 좀 수정해 봐라. 그렇게 한 20분 정도 얘기하고,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질문 있으면 질문 받으면서 이제 그 대답하면서 한 20분 정도 그렇게 이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면접을 진행을, 어떻게 보면 면접이라기보다는 면담에 가까워요. 그러면서 저는 면접을 보고 있는 거고, 이제 뭐 그림 얘기하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어떻게 그렸는지 보면서 이제 저는 면접을 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상담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오시면 돼요. 그렇다고 오실 때 슬리퍼 끌고 오면 안돼 알았죠? 슬리퍼 끌고 오면 안돼 알았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수업 시간은 이제 저희가 좀 방식을 좀 바꿨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그걸 좀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좀 고착화시켜서 그냥 요렇게 계속 진행 예정이에요. 코로나가 없어져도 계속 요렇게 진행 예정인데 이제 월목 학음반을 따로 나눠놨거든요 지금. 그냥 월목에 이제 학원을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화금은 이제 디코로 따로 집에서 수업을 듣고 그 대신 디코 접속은 계속 하고 있어야 되고 의무자습은 계속 하는 거고 월목은 이제 학원에서 의무자습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두 조로 나눠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기 20명이다 18명이 보니까 9명 9명반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것도 약간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고정돼서 이제 학생끼리 좀 바꾸기도 하고 근데 월목을 월목 학음을 서로 바꾸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지금은 학원이 20명 자리가 마련돼 있어서 학생들이 계속 나오고 매일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매일 나올 수 있게 해주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좀 학원을 좀 옮기거나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 반에 이제 8명이나 9명 자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이게 굳혀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업 총 기간은 42주고 그러니까 42주인데 어떻게 진행하냐면 21주를 이제 9월부터 수업을 하니까 21주가 지나면 1월, 2월 중순쯤 돼요. 그러면 한 2주에서 3주 쉬고 이제 3월달부터 다시 21주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 해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이렇게 수업을 해요. 전반기에는 한 10주 정도? 10주 정도는 10주에서 12주 정도는 기본 수업 이제 인체, 입체, 빛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배운 것들을 이제 바로 캐릭터에 접목시키고 나머지 한 10주를 접목시키고 나머지 21주도 계속 그걸 무한 반복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10주에서 20주 동안 12주 동안 배운 기본 이론들을 계속 이제 프로세스를 계속 돌리면서 숙련도 올리는 작업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수업은 진행되고 그리고 옆에는 뭐냐면 이제 포플반인데 이제 졸업생 대상으로만 하는 반이에요. 졸업생 대상으로만. 그래서 상시 모집으로 바꿔서 그냥 정규반으로 바꾸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은 이제 수요일 8시부터고 이거는 그 당해년도 졸업생 우선으로 뽑을 거고 자리가 남으면 이제 학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졸업생들도 좀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복학생들을 지원하게끔 해놨는데 복학생들 그래요 지원해요. 뭐 내 손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복학생들 지원하려면 실장님한테 먼저 얘기, 실장님한테 얘기하죠. 실장님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내기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얘기할게, 알았죠?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면접 메일은 이제 지원 신청서를 좀 보내주시면 매주 화요일 날 일괄 방송 발송될 거예요. 이거 매일 보내다 보니까 이게 일정이 좀 면접 일정이 좀 꼬이다 보니까 좀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는 거야. 그리고 혹시 자기가 면접 일정이 너무 안 맞는다. 근데 웬만하면 저희가 좀 그 타이트하게 좀 보는 면접 기간이라서 이제 저 수, 목, 금 중에 3일 안에서 해주는 게 좋아요. 그 안에 면접 보는 게 좋고 그 외에 벗어나는 기간은 조금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 면접 기간에 아침도 되고 저녁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 난이나 정해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미성년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미성년자 지원 불가합니다. 그래요. 뭐 이러셔야 됐고 수강 신청은 이제 좀 저희가 기수제 형태로 하다 보니까 가운데 학생을 다시 뽑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1년 동안 좀 집중할 수 있는 학생만 좀 지원했으면 좀 좋겠어요. 그리고
수업이 빡시진 않아요. 수업이 빡시지 않는데 학생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수업이 빡시지 않는데 학생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저기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까먹었잖아요. 무슨 말 하려는지. 물음표 하도 쳐. 갈고리 하도 해가지고. 까먹었잖아.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수업이 그렇게 빡시진 않은데, 그 학생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해서, 원래 수강생들이 거의 다일 거야. 엄청 많을 거야. 그래서 이제 좀 학생 좀 힘들어해가지고, 무슨 말 했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까먹었어. 중요한 말이었는데. 까먹었어요. 갈고리들, 진짜. 문디 갈고리들. 까먹었어, 이 문디들. 됐어요. 뭐, 생각나겠죠? 뒤로 진행하면서 생각이 나겠죠? 네. 넘어갑시다. 네. 그래요. 자, 여기 이제 4교인데, 그냥, 학원 내 게임 동영상 기체 그만다 라고 되어있는데 동영상 그냥 봐요. 고쳐야겠어 이제. 동영상 그냥 보니까 즉석에서 고쳐야 돼. 게임은 절대 그만다. 핸드폰 게임 하다가 핸드폰 게임도 금지. 집에서 하세요. 자, 가제 제출 3번 이상 미제 출시 퇴출 한다. 3번 이상 미제 출하지만 퇴실을 시키진 않습니다. 그냥 협박입니다. 협박. 아무도 퇴실 조치를 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좀 기수제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중도에 나가거나 퇴실을 당한 경우 다시 수업을 들을 수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원해서 괜히 상처 받지 말고 지원하기 전에 나한테 말을 걸던가 아니면 지원을 하지 마요. 알았죠? 네, 그래요. 강의실 내 음주 하지 마요. 뭐 나중에 들어오면 하면 되니까 뭐 다 들어오면 나중에 하면 돼요. 일단 면접을 봐야 되니까.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 한 분은 확실하게 합니다. 우리 1% 그러니까 수업이 100일인데 99일을 들었는데 하루가 남았어. 하루도 환불해줍니다. 우리. 완벽한 환불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원 단위로 계산해줍니다. 원 단위로. 알았죠? 그래요. 원 단위로 딱 계산해서 제가 거기서 올림해드립니다. 알았죠? 12,900원 나왔다. 무려 13,000원을 환불해드립니다. 알겠죠? 어마무시하죠? 뭔가 이상한데? 그래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폭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는 고통이, 누군가에는 즐거움이. 근데 점점 학생들이 폭포를 안 내요. 지들 수업 설명회 구경할 때는 냈다 좋다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보다가 지들이 당사자가 되니까 폭포를 안 내요. 그때는 재밌었지, 맞죠? 남의 그림 볼 때는 재밌지만, 그게 자기가 되면 고통 그 자체인 거죠. 그래 봅시다. 우리 반 NPC AI입니다. 요즘 좀 고장나서 작동이 잘 안 되긴 한데, 다시 디버깅 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방이 하고 있는 중인데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이게 되게 놀랍지 않아요? 이거 얼굴 확대해 보면 꿈에 나올 수도 있어. 오우씨. 오우씨. 넘어갑시다. 우리 트위스타입니다. 트위스타. 트위터 스타입니다. 아, 재밌어 놀리는 거. 굉장히 가슴이 인상적이죠? 되게 영혼까지 끌어모은 가슴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맞죠? 영혼까지 끌어모았어요. 아 맞다, 학대 안 하길지 미안. 축소해 줄게요. 잘 보이죠? 아 근데 요거 되게 재밌잖아요. 요 느낌? 요런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거 이런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런 느낌. 요 예뻐. 이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떠냐면 요 캐릭터가 앉아있는데 목이 떨어져서 밑에 목들 이렇게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걸 안에 막 이야기 이렇게 담아놨어요. 요런식으로. 저도 저런거 좋아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충격적인 게 처음으로 그림을 완성했어요, 여러분들. 기적과 같은 일이 났어요. 기적과 같이 처음으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원래 좀 그래요. 다니다 보면 약간 그림을 완성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완성했어요, 지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얘가 썸네일을 그려오면 썸네일 되게 이상하거든요? 컨셉이 없거든요? 근데 얘가 썸네일을 그려와서 제가 그 위에다 피드백을 가면 너무 잘 그려져서 지금 협업하자고 막 그러고 있는 줄. 협업을 해야겠어. 뭔가 얘 그림 위에 그리면 잘 그려져요. 얘 그림 위에 그림을 딱 그리고 나면 그날 컨디션이 좋아요. 컨디션이 좋아져. 뭔가 이해할 수 없는데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져. 그림에서 제가 놀라요. 왜 이렇게 잘 그려지지? 이러면서 얘 그림 위에만 그리면 디자인이 너무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디자인이 잘 나오지? 이러면서 되게 신기해요. 얘 그림 위에 그리면 그렇죠. 정확하게 베이스만 그려서 저한테 양보해주는 굉장히 착한 아이죠. 뭐냐면 맛있는 건 쌤이 드세요? 저는 기본만 그려놓을게요. 약간 그런 마인드다 보니까 굉장히 착한 아이죠. 그렇죠. 약간 그런 거에 비슷한 거야. 그 레자 같은 것들을 그렸는데 하이라이트를 안 찍어 오는 아이인 거야. 레자를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안 찍어. 뭐 저보고 찍으란 소리잖아요. 제가 양보해 드렸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그 가장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맞죠?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양보하는 착한 아이인 거죠. 천사지 천사.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이거 볼 때마다 너무 그 그린 랜턴 같아가지고 아우 깜짝깜짝 놀라요. 아 너무 그린 랜턴이야. 근데 저번에 학원에 놀러 간다고 화장하고 왔는데
이 화장 기법과 이 그림이, 자기의 화장 기법과 이 그림이 똑같아요. 자신의 화장 기법과 이 그림이 똑같아. 보고 웃겨가지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 진짜 본인 닮아가. 어쩔 수 없어. 자기 화장하는 방법이랑 캐릭터랑 똑같아. 이 닮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체질 같은 거, 형태 같은 거 많이 좋아졌죠. 근데 얘는 좀, 얘는 좀 그림이 좀 많이 안정화됐어요. 요즘 제가 그림 많이 안 건들거든요. 거의 자기 혼자서도 어느 정도 좀 그릴 수 있어서 그림 많이 늘었어. 처음에 들어올 때 해적목마 그리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치마에다 해적목마를 그린 거예요. 치마 돌아가냐고 그러면서. 이거 돌아가는 거냐고. 뭐 기계장치인가? 이러면서. 해적목마를 그리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이런 거 그리지 마! 했더니 갑자기 제대로 그리기 시작하더라고. 넘어갑시다. 13기 에이스. 13기 에이스입니다. 13기 에이스. 얼굴 본 지 오래됐는데, 13기 에이스입니다. 그림 좋죠? 근데 왜 이 그림을 했지? 그 전 그림들이 퀄리티 더 좋은데. 전 그림의 퀄리티 더 좋지 않아요? 이게 전신샷으로 보면 더 멋있어요. 전신샷으로 보면 그림 더 좋아. 잘려갖고 좀 아깝다. 그림 보면 디자인 또 이제 형태력 같은 것도 많이 늘었죠. 지금 형태력 같은 것들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디자인이 여기에 모든 게 다 모여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디자인의 응집체예요. 여기가 완벽하게 다 모아놨어. 아, 알았어. 있었구나. 없는 줄 알았네. 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무슨 말만 하면 다 있어. 없는 애들이 없어. 아, 약간 그림이 약간 보부상이지 않아요? 보부상? 약간 그림이 약간 보부상이야, 맞죠? 뭔가 세상의 모든 그 약간 폐지 같은 거 주워서 집에 못 버리고 쌓아놓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몸에 다 붙이고 있어 이제. 폐지를 몸에 다 붙이고 있어 이렇게. 너무 많아 디자인이. 아우 어지러워. 왜 이러고 다니는 거야 대체? 어? 아, 뭘 말 넘심입니까? 아, 또 이렇게 또 어? 지금 이제 다 정리됐죠 어느 정도? 저번 그림까지도 보부상이었는데 그나마 이번 그림에 이게 한 그린지 한 이제 이번에 딱 완성한 거거든요. 그래 그나마 조금 많이 정리가 되긴 됐어.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거 있지 않아요? 자세히 봐봐요. 동세 봐봐요 여러분들. 동세 상체 동세 봐봐요. 동세랑 구도 봐봐요. 되게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아.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여러분들, 이게 되게 웃겨. 저도 이게 안 바뀌거든요. 뭐냐면 저도 아직까지 드래곤볼 동세를 쓰고 있어요. 그린 그때 저도 모르게 드래곤볼 동세가 나와요. 어릴 때 드래곤볼 많이 따라 그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드래곤볼 동세가 나와요.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아직까지 그 드래곤볼 그림을 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그림은 바뀌는데 희한한 게 그 기호가 잘 안 바뀌다 보니까 기호는 잘 안 바뀌잖아. 그리고 어릴 때 그렸던 그 각인은 잘 안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동세는 잘 안 바뀌어요, 희한한 게. 동세랑 자기가 좋아하는 구도는 대부분 다 그냥 남아있어요. 위에 애들도 보면 동세 은근히 구도나 동세 방향성 굉장히 비슷하게 그려요. 좀 이따 그려드리겠습니다. 봐봐요. 비슷하지 않아요? 보면 구도는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구도 느낌들이. 여기 다 비슷하게 나와. 여기는 많이 다르네요. 여기는 제가 볼 때 이 AI는 처음에 올 때 일부러 이상하게 그린 것 같아. 일부러 이상하게 그려서 나의 극대화를 노린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 지능적 디버프. 지능적인 디버프. 진심이면 뭐 어떻습니까? 나란 문상관? 넘어갑시다. 우리 티벳아. 우리 반 티벳입니다. 이번 그림도 잘 그렸는데. 이번 그림이 그 올린 거 보니까 더 멋있던데. 그거 보내주지. 그러니까요. 다 같이 봐볼까요? 개인 트위터가 노출 안 되게 친절하게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 이번 그림이 진짜 디테일 좋아요. 디테일이 좋아서 보여줄게. 요 그림인데 디테일 좋아요. 정말 우리 학원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카사마트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이 엉덩이 그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서 이 엉덩이를 계속 그렸습니다. 엉덩이 보여야 된다. 이게 포인트라고. 여기에 기분 나쁨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기를 떨그를 떨어뜨려서 여기가 더 볼록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 라인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포인트라고. 그게 포인트죠. 여러분들 좀 요즘 그림 보면서 좀 많이 좀 느껴지잖아요. 저희 학원 그림체 좀 많이 바뀌었죠, 맞죠? 그림체. 옛날보다 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림체가? 제가 캐주얼을 그려서 그래. 제가 제 캐주얼을 그리면서 이제 좀 그 깔끔하게 그리는 거 공부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약간 그쪽으로 좀 와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형 캐주얼인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 학원형 캐주얼이야. 학원형 캐주얼. 제가 약간 추구하는 캐주얼풍이에요. 약간 이게. 이게 약간 우리 학원에서 약간 추구하는 캐주얼. 실사 느낌이 나는 꾸덕한 캐주얼. 그게 제가 좀 추구하는 방향성이라서 그림체가 좀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입체랑 정확하게 실사로 그리는 양감은 제가 웬만하면 그거는 절대 안 버릴 거예요. 즉, 그럼 우리 학원, 제가 좀 가르치는 신조 같은 거라서, 그거는 안 버리고, 그거 위주로 계속 가르치긴 할 거예요. 탈디지몬 문디렌입니다. 누군지 딱 알겠네. 저 있었죠 아까 전에 문디렌. 영혼이 바뀌었어요. 되게 착한 그림을 그리는 아이였는데 어둠의 자식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밝은 아이는 어둠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어두운 아이는 살짝 밝게 만들어줘요. 살짝 밝게 만들어줘. 많이 밝은 이상한 아이요? 이상한 아이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왜 그 블랙미러에 보면 그 눈 조종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눈을 조종해서 그 아이를 제가 스스로 안 보이게 만들어요. 저 아이는 없는 아이야. 이제 이렇게 지내는 거죠. 이상한 아이는 그렇게 대처해줘야죠. 관종은 관심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더 날뛰어요. 관종은 관심을 주면 안 돼. 그래요. 아, 이거 너무 웃기잖아, 여러분들? 이거, 예. 2주작 안 보고 그랬는데 구도가 똑같아요.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구도가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 아, 씨. 겁나 웃겨가지고.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야, 근데 이게 진짜 비포에 붙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비포에 붙어요, 맞죠? 진정한 비포에 붙어. 아, 노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렸는데 이렇게 된 거야. 와, 근데 헤어스타일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얘가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난 거야. 그래서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났는데 팔이 어디 갔지? 아니야. 큰 사고를 당한 거야. 그래서 이제 팔다리가 잘려서 이제 기계로 바꾸고 이제 헤어스타일도 약간 미용실 가서 좀 헤어스타일 만든 거야. 그렇게 돼서 이제 요렇게 된 거야. 아, 팔다리가 사라졌는데 더 무섭잖아요. 그러면 좀 무섭잖아요. 팔다리가 사라졌는데. 야, 근데 어떻게 이 무기 방향도 똑같고 어떻게 이 손 위치가 이렇게 똑같냐? 아, 소름 돋네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방식이 여기서 딱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 딱, 그러면 딱 보면, 지금 뭐가 좋아졌어요? 딱 느낌이? 느낌이 딱 좋아진 게 딱, 그, 몇 가지가 딱 보이죠, 맞죠? 일단, 양감 쓰는 공식, 입체, 그 다음에 밀도, 요거 공식이에요, 맞죠? 요거 공식. 요 공식만 가르치면 그냥 알아서 발전해요, 학생들이. 얼굴 너무 못난 놈들 좀 잡아주고 웬만큼 못나지 않으면 얼굴은 잘 안 건드려요. 근데 가끔가다 좀 끔찍한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얼굴을 좀 고쳐요. 좀 놀랄 정도로 얼굴이 좀 대단한 애들은 좀 고치는데 웬만하면 얼굴도 잘 안 건드려요. 얼굴도. 가끔가다 있죠. 근데 캐주얼을 그리는데 제가 맨날 그러는데 이거 그릴 때 좀 예쁘게 좀 그려보라고. 이거 제대로 안 그리면 제가 놀리거든요, 애들한테. 야, 너는 40세의 모해함을 시작한 남자한테 지냐고. 맨날 42세의 모해함에 졌다고 맨날 놀리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제 부들부들 거리죠, 이제. 부들부들 거리죠. 야, 42세 에 모해를 느낀 남자한테 진다고 이러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20세 중반의 여자에 치고는 너무 치욕스러운 거 아니냐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애들이 이제 부들부들 거리죠, 이제. 그렇게 놀려요, 애들. 치욕스럽긴 하죠, 맞죠. 자, 넘어갑시다. 여기 일단 이제 졸업생들. 점점 학생들이 8명, 이거 9명 밖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참고할게. 탈주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탈주한 거 아니에요? 지금 11명이 없잖아요. 탈주한 게 아니라 그냥 안 낸 거야, 알았죠? 하기 싫다고 안 낸 거예요. 탈주한 거 아니야, 알았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14기 전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참고해야 될 게,
아직 4개월밖에 안 배웠어요. 4개월도 안 배웠어요. 3개월 보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세요. 알았죠? 3개월 보름밖에 안 배웠어요. 시작한 지 4개월 됐는데 제가 코로나 걸려서 가운데 2주를 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3개월 보름 정도 됐어요. 14개.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욕하지 말고. 하나님. 강퇴 하십시오, 저 사람. 강퇴. 매니저들 뭐합니까? 강퇴시키십시오. 그래요. 자, 여기서 좀 바뀐 것 좀 보이죠? 저희 이제 13기를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색 넣는 게 더 나아서 이제는 저희도 바로 색을 넣기로 했어요. 바로 색을 넣기로. 그래서 가운데 그레이로 그리는 거 없애고 바로 색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13기 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그레이로 그리는 거 이제 없애고 바로 색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로 색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봐요. 빨리 봐요. 그 여러분들 학원 지원할 때 세 번 떨어지면 더 지원하지 마요. 알았죠? 알겠죠? 세 번 떨어지면 그만 지원해요. 그만하면 됐어요. 그것도 횟수를 정해놔야겠어. 세 번 한정. 세 번 한정. 약간의 면접을 볼 때 가끔가다 학생 그 성향이랑 저랑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은 그림이 좋아져도 저는 안 뽑아줘요. 그림이 좋아져도 안 뽑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번 이상 떨어지면 뭐냐면 그림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거니까 지원해봤자 계속 떨어질 거야. 그래요. 많이 지원하신 분은 네다섯 번까지 지원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다라는 건 제가 면접 볼 때 과제를 주거든요. 과제를. 면접 볼 때 과제를 줘요. 이걸 좀 해올 수 없냐고. 요런 거 해와서 나한테 인증받으면 뽑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면접 때. 면담할 때. 근데 다시 왔다는 건 그걸 해왔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걸 해와서 다시 가져왔을 때 충족이 안 되면 제가 안 뽑아줘요. 그러면 거기서 거의 끝난 거예요. 거기서 거의 끝났어요. 근데 열심히 해보면 뽑아주긴 해요. 그렇게 두려운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약간 좀 면접 볼 때 좀 저한테 싸움을 가끔 가다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약간 뭔가 싸하게 느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 사람이 그림을 잘 그려도 안 뽑아요. 인성이 이 약간 좀 뭔가 좀 찝찝한데 라는 느낌이 들면 일단 무조건 떨어지고 그건 그림과 상관없어요. 무조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림을 이제 봐요. 근데 그림도 어떻게 되냐면 보면 좀 저한테 효율 안 좋은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그림 그린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저한테 배우면 효율이 별로 안 좋아요. 아마 학생들도 좀 배우면서 느낄 거예요. 왜냐면
수업 자체가 약간 여러분들이 아는 걸 정리하는 수업이거든요. 정리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그렸는데 좀 이게 한 점으로 잘 안 보인다 라는 학생들이 들으면 굉장히 이해가 좀 잘 되는 수업 방향으로 좀 많이 진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좋은데 좀 이제 좀 청 그리는 사람들이 지원하면 제가 그 학생들은 제가 뭘 가르쳐야 되냐면 선긋기를 가르쳐야 돼요. 지금 또 몇몇 학생들은 제가 타블렛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지금 타블렛은 이렇게 잡아야 된단다. 직선은 이렇게 그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가르쳐주면 오 쌤 선이 그어져요. 그래서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제가 되게 한심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심한 표정으로 쳐다봐요.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근데 1년이면 좀 많이 적죠. 최소 3년에서 5년. 최소 3년에서 5년. 면접 때 아니 반년 과제예요. 반년 과제. 이미 떨어진 그 과제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떨어진 거고 반년 후에 그걸 해결해서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과제가 많겠죠. 뭐냐면 완성작 10장 그려와 뭐 이런 식으로 시켜요. 아니면 게임 그림 스케치 한 30장 해와 뭐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거죠. 그 정도 혼자서 못 그리면 그림을 안 그리는 게 맞아요. 그 정도 못하는 거면 그림이 생각보다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닌 편이라서 그 정도의 열정과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좀 그리기가 좀 힘들어요. 야, 넘어갑시다. 아, 복잡해라. 여러분 좀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아요? 뭔가 아까 전에 13개에 비해서 좀 병들이 좀 있죠. 좀 병들이 좀 있어요. 맞죠? 13개에 비해서 좀 많이 좀 애들이 좀 병들어 있죠. 맞죠? 좀 병들어 있어. 아직 치료가 덜 돼서 아직 초창기라서 조금 병들이 좀 있어요. 치료가 안 된 상태예요. 아직. 그래서 약간 본인의 기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세요. 지금 제가 이거 다 없애버릴 거예요.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거 달면 제가 일단 화를 내요. 이거 달면 제가 화를 내요. 아 근데 요 웃긴거 봐봐. 또 있어. 여보 또 있어. 이 성향이 변하질 않아. 아 이놈의 성향들 진짜. 아 겁나 웃겨. 아, 애들 그래도 퀄리티 지금 보면 나쁘진 않죠? 근데 오히려 요즘은 이 꼬맹이들이 잘 그려요. 이 꼬맹이들이 요즘 대체 무슨 교육을 받은 거지? 이 22세 살들이 이 22세 살들이 무슨 교육을 받길래 이 꼬맹이들이 이렇게 잘 그리죠? 꼬맹이들 잘 그려. 아니야? 원래 나이 22세 살. 만으로 20살, 21살이죠. 어떻게 보면. 잘 그려, 애들. 이런 데 그림 보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중요한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어요. 뭐냐면, 약간 비례감이 조금 중요해요. 그림 그릴 때
여러분도 좀 그 고민을 좀 많이 해요. 비례감이란 건 뭔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해요. 비례감에 대한 것들. 그러면 사람들이 뭐부터, 그러면 이거 뭐부터, 비례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례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거부터 공부해야 돼요. 이거부터 공부해야 돼요. 잘 봐요. 표현된 물상의 각 부분 사이 또는 전체 부분 사이가 양쪽으로 일정한 관계가 되는 느낌.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뭔지 알겠죠? 이게 정답이라고. 이것만 잘 알면, 이거 진짜 정답이에요. 근데 대부분 비례감 그러면 이걸 이 뜻을 잘 몰라요. 이 뜻들. 그러니까 그럼 비례감이 뭘까요? 전체에 대한 어떤 형태와 부분의 사이에 적절한 크기 비례감. 그 다음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에 대한 비례감. 그 다음에 우리가 안 보이는 거 있죠? 뭐냐면 Z축 뭐냐면 앞으로 나온 두께와 옆으로 가는 두께의 비례감.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뭐가 어려울까요? 앞뒤에 대한 것과 좌우에 대한 비례감이 제일 어렵겠죠, 맞죠? 왜냐면 우리가 그리는 사물은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똑같아야 돼, 맞죠?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근데 우리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시점에서만 예쁘게 그리는 그림들이 꽤 많은 거야. 근데 그 시야를 좌로 가면 이거 이상해지겠는데? 라는 거를 그리게 되면 우리가 그 형태의 양감을 못 넣어요. 양감을 넣을 수가 없어요. 양감이 구리게 나와요. 왜냐면 입체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여기는 좀 얄쌍하게 옆으로 많이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하고 있냐면 이제 뒤로 앞으로 뽑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야. 앞으로 뒤름 뽑는 연습들. 그거 위주로 시키는 거야. 계속 그것만 시키는 거야. 그것만 하면 디자인 좋아져. 디자인 좋아져. 신기한 게 그걸 잘하면 디자인이 좋아져. 디자인이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 근데 디자인이 좋아져. 그런 것들을 좀 익혀놓으면 그림이 좀 종합적으로 좀 깨끗하게 발전을 해요. 그런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막 극적으로 변하진 않아요. 또 우리 반 5대5 꼬맹입니다. 국모입니다, 국모.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완벽한 5대5를 가지고 있는 아이죠. 여러분 봐봐요. 백화 있어요. 백화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저한테 배우면 백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놀랍죠? 근데 왜 백화였지? 근데 상체 봐봐요, 여러분들. 디자인 똑같아요. 상체. 상체에 뭔가 끈을 묶는 거에 정신이 지금 다 발려있어요. 얘는 상체에는 뭔가 끈으로 묶어서 약간 그런 느낌을 줘야지 기분이 좋은 거야, 지금. 이게 다 끈으로 묶어있어요. 이거 보면 끈 디자인 많죠? 이거 지금 매니아인 거야. 끈 매니아. 이런 애들이 이제 끈도 많이 그려져요. 머리카락 색깔도 똑같죠?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톤을 보면 또 투톤이죠. 노랑색, 어두운색, 노랑색, 어두운색, 무기회색. 이 패턴이에요. 녹색이야? 그려려니 해. 따지지 마. 알면서 뭘 따지고 있어. 하여튼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야, 이거 다 패턴이야, 다 패턴. 이게 녹색이야, 근데? 이게 녹색이라고? 여기가 녹색이야. 아, 이쪽이 빨강이야. 이게 녹색이라고? 이게 녹색이라고? 놀리지 마. 나 잘 색깔 안 보인다고 그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갑시다. 말랑카우. 처음에 저 닉네임이 뭔지 한참 고민했었어요. 저게 무슨 뜻이지? 이러면서 나중에 이해하게 됐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평소에 요런 디자인 너무 많이 하지 마요, 알았죠? 여러분들 자기 그림 그릴 때 요런 디자인 너무 많이 하지 마요, 알았죠? 그림을 그릴 때 선을 딱 긋는 순간 뭐가 결정이 되냐면 그 선이 결국 경계가 될 거고 그 선의 오브젝트가 결정이 나요. 그 선의 재질이 결정나죠. 재질이. 이 생각부터 먼저 해야 돼요. 재질이 결정나지. 선을 긋는 순간 재질이 결정나죠. 맞죠? 센지, 천인지, 플라스틱인지, 털인지, 뭐 깃털인지 아니면 나무인지 이런 게 뭐, 바로 결정이 나요. 맞죠? 근데 이 선을 딱 긋는 순간 뭐가 결정났어요 지금? 철이야. 맞죠? 팔 어떻게 접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라인 디자인을 하더라도 팔을 접을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 아이 봐봐요. 마이 아파. 맞죠? 이미 사망했어요. 이미 사망했다고. 싸우기도 전에 다 찔려갖고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이 동세로 태어났던가. 태어날 때부터 이러고 태어난 거야. 이 자세로. 못 움직여. 이 자세로 계속 싸워야 돼. 그런 것들이 안 그려지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없애는 것 제가 전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근거로 바꾸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해야 될 건 뭐냐면 중세 갑옷 디자인에 대한 구조 이해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걸 공부하면 관절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관절에 대한 이해도를 형태는 다르게 이걸로 그리는 거야. 그러면 약간 그림의 그 어떤 구조가 조금씩 맞아요. 근데 아마 중세 갑옷을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중세 갑옷을 그려본 적 없는 사람들이 구조를 약간 무시하고 많이 그려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겠지, 맞죠? 그림 보면. 근데 보면 그림이 일단 기호가 굉장히 좋은 편이 맞죠. 기호가 굉장히 좋고. 저는 솔직히 기호만 좋으면, 기호가 좋고 그림만 딱딱하지 않으면 대부분 어느 정도 좀 말만 잘 듣고 잘 따라오면 좀 잘 그리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제가 가르쳐주면 잘 그리게 만들 수 있어요. 잘만 따라오면. 시킨 것만 잘하면. 시킨 거를 잘할지. 모르죠. 북쪽의 감정. 아이, 너무 웃겨, 이거. 아. 이 암살령 그림자 있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뭐냐면, 암살자예요. 암살자인데, 사람들한테 계속 칼빵을 날리고 다녀요. 칼빵을 날리고 다녀요. 계속,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계속 하고 다녀. 근데 그 말이 굉장히 교묘해서 자세히 들어야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얘가 나한테 칼을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를 자세히 들어야지 알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 아이가 이 사람한테 오빠 뭔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순간 얘는 북쪽 사람이 돼버렸어. 오빠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 아, 진짜 빵 터져가지고. 아, 진짜 빵 터졌어. 아. 너무 웃겼어. 아, 진짜 웃겼어. 근데 웃긴 게 이 그림 주인도 옷을 입을 때 국방색을 좋아해요. 약간 그 북한 녹색 있잖아요.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 색을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가지고 그게 더 웃겨. 아, 너무 웃겨. 그러니까
아이 너무 웃겨. 그림 봅시다. 그러니까 약간 결국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호가 그림을 앞서야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요 아이는 아직 그림이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기호와 어떤 성향이 굉장히 좀 세련돼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요 특히 요 나이 때 남자들이 기호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호가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려면 약간 그림 스타일링이 약간 필요해. 스타일링. 근데 스타일링은 본인이 뭔가를 예쁘게 느끼는 것이 스타일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바뀌어.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냄새족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더 미친 듯한 입체를 그리고 더 미친 듯한 밀도를 그리고 더 미친 듯하게 정확하게 공간과 패턴을 써야 돼. 그래서 더 어려워요. 냄새족들이죠. 맨날 그 얘기하는데 자 너무 좀 변태스러워서 이거 좀 하기 좀 그런데 자 여기 자 여기 털 냄새 맡아봐요 여러분들. 여기 털 냄새 맡아봐요. 이 냄새 맡아봐요. 어때요? 아 좀 그 왜 특유의 털 약간 캐캐한 냄새 있잖아. 그 냄새 날 것 같잖아요. 약간 그 냄새 날 것 같잖아요. 자 딴 데 가봅시다. 이런 캐릭터 옷 냄새랑 같이 맡아봐봐요. 이런 캐릭터 옷 냄새랑 같이 맡아봐봐요. 냄새가 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냄새가 좀 다르죠? 그림은 4D예요. 그래요. 계속 북쪽의 감자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요런 걸 그리면 뒤에서 약간 안 좋은 향기의 분무기를 살짝씩 뿌려야겠어요. 그래서 어? 뭐지? 이러면서 뭔가 잘못됐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맞아. 그래. 아니 근데 지금 그림 느낌은 좋네. 야 그 요즘 좀 게임 분위기가 실사도 조금씩 만드는 분위기라서 약간 실사를 조금 더 밀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다. 맞죠? 실사를 조금 밀어버리고 기호만 얼굴 기호만 좀 좋게 해서 실사로 좀 밀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네. 맞죠? 더 실사로 그려봅시다. 북쪽의 감자님 지금은 얼굴 기호 괜찮다. 얼굴 많이 고쳤네. 필라테스 강사예요. 별명을 약간 피카소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얼굴이 약간 피카소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간 피카소예요. 얼굴에 단절이 있어요. 맞죠? 이렇게 몇 군데 단절이 일어났는데 약간 피카소예요. 너무하긴요. 제가 여기서 방금 친 드립이 과연 여기서 친 드립일까요? 수업 때도 이미 했어요. 익숙하죠? 그림만 늘면 되지 뭐. 여기 계속 여기 얼굴이 본인이랑 닮아져가지고 얼굴이 본인이랑 너무 닮아서 그림 지금 한 네다섯 장을 그렸는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그 가장 거기서 나이 많으신 분 환갑자취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칠순자취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친인척 그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가족 사진 찍는 거 아니야? 가족 사진이 아니게 해야 되는데 가족 사진을 그리고 있어야지. 너무 다 닮아가지고 다 친인 척.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변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요. 여러분들 그림 보면 여러분 되게 그림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긴 해요. 밀도 잘 맞추고 그냥 입체만 잘 맞추면 그림은 웬만큼 나와요. 이제 그 작업까지가 조금
좀 고난이어서 그렇지. 디자인을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 한 부분에 집중되게 놓고 나머지는 그냥 존재 디자인으로 그냥 채워버리면 돼. 어. 그래요. 아까 암살자입니다. 암살형 그림자란 건 이유가 뭐냐면, 제 스토커가 한 명 생겨가지고, 제 스토커예요, 제 스토커. 무서워요. 막내인데, 22살 막내인데, 길을 걷다가 옆에 계속 뭔가 걸리적거려요. 그럼 옆에 딱 쳐다보면 얘가 있어요. 옆에 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야? 해가지고 내가 반대편으로 가요. 반대편으로 가거든요. 그 네다섯 명이 같이 걷고 있으면. 그러면 딱씩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또 옆에 있어요. 이거 언제 왔어? 이것도 이러면서. 밥 먹을 때도 옆자리, 내 옆자리 아무도 안 앉아요. 내 옆자리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저번에 내 앞에 앉으려고 하길래 앞에 앉지 말고 내 옆에 와 하니까 어 진짜 선생님 옆에 가도 돼요? 이러니까 어 앞에 있으면 더 힘드니까 옆에 와 그랬어요. 그래 씁쓸.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이게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간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길래 이렇게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릴 때 뭔가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맞죠? 어. 어릴 때 정리를 잘 못해서 뚜까 맞았다던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맞죠? 어. 그래서 정리벽이 걸렸을 수도 있고 일정 간격을 안 지키면 뭔가 약간 강박이 있다던가. 어. 이게 상담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맨날 그 아이를 알려고 좀 대화를 자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어, 이렇게 그리는 이유를. 어. 이런 것들 생각보다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면, 여기 좀 랜덤해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는. 랜덤해 보이는데 자세히 봐봐요. 굉장히 일정해요. 굉장히 일정해요, 이런 간격들이. 어, 굉장히 일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에 반복되는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어. 고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고쳐지지 않았어요. 어. 그 단위가 조금 더 난인 것 뿐이야. 단위가 조금 더 난인 것 뿐. 그러니까 이것들이 수정돼야지 이제 그림이 바뀌어요. 결국 그림은 약간 보면 입체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간씩 본인의 어떤 경험으로 그림이 쌓이게 돼요. 경험의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경험의 어떤 응축된 형태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어, 그래서 그림을 그래서 잘 그릴수록 그 사람 성격이 안 보여. 성격이 안 보여. 근데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성격이 보이게 돼요. 이런 것들 성격. 어, 딱 보면 성격이 보이죠, 맞죠? 이런 것들이 본인 성격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 아이 성격 맞췄는데 암살님 그때 제가 성격 다 맞췄었죠 맞죠? 어, 본인 성격 완벽하게 다 맞췄죠? 어. 어, 성격 완벽하게 그냥 맞췄어요. 어. 본인 성격이에요. 어, 본인 성격. 어, 지갑 잃어버리는 것도 맞췄어요. 지갑 자주 잃어버리시는군요. 이러면서 어. 그래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지갑 잃어버리는 거 이러면서. 그림이 지갑을 잃어버릴 그림이라고 제가 어, 그림이 지갑을 잃어버릴 그림이 아 근데 진짜 보여 어 진짜 보여 어 진짜 보여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보여 아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어릴 때 약간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고 어 그리고 몇 년간 그렸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을 거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고 아 얘가 이것 때문에 많이 아프구나 뭐 이런 느낌들이 느껴져요. 그림을 보면 많이 아프구나 이러면서 어. 너무 맛있다. 어 여러분 100 축하드립니다. 100화 했어요. 백화 있어요.
데카했어. 14기 똑똑입니다. 14기 똑똑이. 똑똑합니다. 제가 수업할 때 질문하면 혼자 다 맞춰요. 신기하죠, 맞죠? 근데 어떻게 맞추냐면, 딴 애들은 뭔가 이렇게 맞춰요. 제가 어디 어디가 틀렸어? 이렇게 물어보면 입체요. 그러면 내가 그래, 그럼 네가 입체가 틀렸겠지, 맞겠니? 상세하게 얘기하라고, 내 언어로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계속 둥글스러워. 그 뭐가 틀렸어 이번에? 그러면 밀도요. 그냥 밀도가 틀렸겠지, 맞았겠니?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정확하게 대답하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얘는 물어보면 제 언어로 대답해요. 얘 약간 똑똑한 아이죠. 내 언어로 대답해줘. 그래. 색깔만 조금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뭔가 다 아직도 희끄무리하다. 뒤에 게 아직도 밝네. 여기가 얘가 좀 더 어두워서 좀 더 쪼여야 되는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본인이 아마 여기 피부가 시커멓잖아, 맞지? 좀 어둡잖아. 그러면 약간 흑인들 피부들 보면 약간 그 리플렉션이 잡히지, 맞지? 그걸 좀 그려놨어야 돼요. 그 리플렉션을 좀 더 그려놨어야 돼. 그걸 보고 그렸으면 훨씬 더 좋은 재질 느낌이 났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바래는 느낌이 나는 거야. 고마 좀 더 해줬으면. 어이씨. 미안해. 모자이크 처리 안 했네.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데. 깜빡했네. 모자이크 처리합시다, 여러분들. 안 돼. 아! 됐어요. 됐어, 완벽해. 그래요. 더 이상하다. 이상해졌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약간 게임 그림을 그리려면 여러분 게임을 좀 더 해봐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기호가 약간 몰아져 있어야 돼, 그림을 좀 더 그리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저희 학원은 게임 그림이야, 알았죠? 근데 가끔가다 진짜 그림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림 배우러 오기 전에 게임 그림을 좀 더 그려야 돼, 알았죠? 게임 그림을 좀 더 그려야 돼. 그래야 좀 더 제가 하는 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림이 밀도가 달라. 근데 기본적으로 배우는 입체, 형태, 인체는 똑같겠죠. 그렇지만 그림을 읽어가는 방향성이 약간 달라서 그 때문에 피드백이 좀 많이 들어가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것들이 피드백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입체랑 빛이랑 공부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야. 딴 걸 공부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 그래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좀 더 정확하게 좀 정하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그걸 좀 공부하고 오는 게 좀 더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면으로 그림 그리지 마요, 알았죠? 면으로 그림 그리지 말고 선으로 그리는 습관을 좀 만들어봐요. 선을 면으로 바꾸는 그림을 좀 많이 그려요. 게임 컨셉 아트 그리려면 면으로 그리는 것보다 선을 면으로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게임요? 추천은 아니고, 그 추천이 뭐냐면, 그래서 가끔가다 저한테 학생들이 얘기해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선생님 어떤 영화 보는 게 좋나요? 다 봐!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해봐. 뭘 또 추천을 해? 다 해봐. 그것만 또 쏙 빼먹으려고 그러지?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것만 다 쏙 빼먹고 딴 거 안 하려고 그러지? 이러면서. 딴 것도 다 해봐. 그래서 추천해주면, 제가 어떻게 추천해주냐면, 다 해줘요. 모든 게임 다 해줘요.
저는 웬만한 게임 다 하거든요. 제가 그건 안 할겠지, 안 할 것 같지만 저 그 우마무스매도 했었어요. 우마무스매도 하다가 접었고 웬만한 게임은 나오면 다 해봐요. 다 해봐요. 웬만한 게임 다 해봐요. 나오면 타이키가 제일 괜찮아 보였어. 오브젝트가 제일 많았어. 그리고 걔 이름 뭐지? 오브젝트 많은 이름 뭐죠? 그 이성? 이성의 이름 뭐지? 어 보드카. 어, 걔도 오브젝트가 많았어. 그래서 보드카를 좀 키웠었죠. 그리고 뭐 백야극강 그 다음에 뭐 명일방주 요즘에 뭐 아 뭐지 아터리 기어인가 그것도 해보고 또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아터리 기어 비슷한 그 느낌의 또 게임들 또 있어요 그런 것도 해보고 원신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리니지도 하고 미르엠도 하고 어 청룡월로도 해보고 스팀게임도 스팀게임의 워3도 하고 문명도 하고 메이플스 어릴 때 해봤죠 어릴 때 어릴 때 해보고 쿠키는 또 많이 키웠어요 저 길들 만들어서 애들이랑 같이 했는데 길들 만들어서 이제 같이 했어요 애들이랑 쿠키런 아 쿠키런 안 했다 쿠키런이 아니라 쿠키킹덤 그것도 길들 만들어서 같이 했었어 모논 또 닭다리 두 번까지 잡아봤어요. 그 쌍검 해가지고 닭다리까지 잡아봤어요. 그리고 닭다리 잡고 그 해창가 그 등에서 확 도는 거 있잖아. 그거 딱 하고 모든 걸 잃었다고 접었어요. 그거 해보고 나서 아 소원을 이뤘다 이러면서 그거 하고 접었어요. 다크 소울 그 같이 디코 켜놓고 방송에서 하고 있었어요. 애들이 그 내 30번 죽는 거 보더니 애들이 다 저 못한다고 그래도 방송 재밌다고 쌤 괴로워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다고 이러면서 던파도 어릴 때 해봤어요 던파도 어릴 때 근데 이번에 던파 M을 안 해봤고 던파는 어릴 때 웬만한 건 다 해봐요 그래서 엔젤린도 너무 힘들어서 마법사로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마법사로 하니까 너무 쉽고 기사로 하니까 그 뭐 근접형을 하니까 너무 어렵고 중간이 없어 게임이 게임이 중간이 없어 웬만하면 다 해봐요 그래서 만화책도 거의 대부분 다 봐요 만화책도 좀 도움 될 만한 걸 웬만하면 다 봐요 애니메이션도 도움 될 만한 거 웬만하면 다 봐요 영화도 도움 될 만한 거 다 봐요 그리고 예능 같은 것도 좀 도움 될 만한 거 다 봐요 베르세르크는 집에 있죠 책 다 있죠 어릴 때부터 모았으니까 대학생 때부터 모았으니까 20년 모았네요 저 다 해봐요 그냥 뭐냐면 안 좋은 것도 해봐야지 왜 안 좋은지를 아니까 다 해봐요 저 조조 같은 거 안 볼 것 같지만 조조도 봤어요 왜 애들이 좋아하니까 애들이 좋아하는데 디자인이 좀 조조가 좀 게임 그림을 그리기 위한 비주얼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림에 해당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부러 봤어요 왜? 애들을 못 보게 하려고 못 보게 하려고 봤어요 그래야지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이건 안 좋아 이건 안 좋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니까 일부러 봐요 웬만하면 다 봐요 그래서 저는 강철의 순사 안 본 사람과 대화 안 해요 강철의 순사 안 본 사람과는 대화를 썩지 않아요 인류의 최대의 유산 중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손에 꼽는 인류의 유산 중에 하나인데 그걸 보지 않다니 근데 부럽긴 해요 그걸 안 본 뇌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부럽긴 하죠 그걸 안 봤다니 전 애는 너무 부럽다. 난 더 이상 그 감흥을 느낄 수 없어요. 왜? 한 다섯 번, 5트 정도, 저도 5, 6트 정도 했거든요.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이제 봐도 감흥이 없어요. 봐도 감흥이 없어요. 다 외워가지고 이제 감흥이 없어.
그 안 본 내 너무 부러워요. 어. 부럽긴 해. 넘어갑시다. 근데 얘는 여기 또 퀄리티 좋죠, 맞죠? 어, 퀄리티 좋아요. 근데 왜 수업을 들으면서 오브젝트가 줄어들지? 내가 오브젝트를 늘리는 타입인데 왜 오브젝트가 줄어들지? 희한할세. 근데 여러분 그리는 밀도 봐봐요. 그리는 밀도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 모으고 여기 모으고 여기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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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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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밀도들이 다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어. 이거를 약간 변화시켰을 때 그림의 어떤 기호라든가 방향성들이 좀 다양해져요. 이런 것들 조금 벌릴 수 있어야 돼. 그래요. 이거 여잔가 남잔가? 이 가슴이면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였지. 어. 그래. 지금도 헷갈리네. 넘어갑시다. 아, 쭈꾸미. 작년에 왔던 쭈꾸미 죽지도 않고 또 왔어요. 아, 이 쭈꾸미 진짜. 쭈꾸미가 뭔지 모르죠? 설명해 줄까요, 이거? 재밌는데. 재밌는데 이라 되게 재밌는데 그 저희 집 앞에 쭈꾸미 집이 있었거든요. 그 숯불 쭈꾸미로 되게 맛있는 곳이 있었는데 쭈꾸미를 먹으러 갔는데 옆에 아저씨 세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분이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스포츠 얘기를 뭐 했어요. 이렇게 아, 어제 무슨 스포츠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이거 옆에 아저씨가 어 자기 회사에 일을 하면서 어제 우리 과장이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앞에 분은 아, 우리 딸이 가족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세 명이 앉아서 술을 드시고 계셨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세 명이 다 말을 하고 있어요. 어, 듣는 사람은 없고 세 명이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저건 뭐지? 이러면서 왜 아무도 듣고 있지 않지? 왜 전부 다 말을 하고 있지? 누군가는 말을 하면 한 명은 말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들리잖아요. 어, 근데 세 명이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한 시간 정도 얘기했나? 그런데 갑자기 셋이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 오늘 재밌었다. 그래서 네?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뭐가 재밌었던 거지? 이러면서 어.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집에서 쳐보니까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쌤 그게 바로 집단적 독백입니다 하면서 아 그래 집단적 독백 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데 걔는 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아 기자는 독백.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그걸 쓰는 사람을 집단적 독백이라 하면 좀 맛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걔들을 쭈꾸미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 이 쭈꾸미들 이러면서 어. 그래서 쭈꾸미예요. 쭈꾸미의 일합니다. 맨날 이렇게 얘기해주죠. 아, 냄새 어. 이런 그림들을 봐도 약간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약간 밀도인 거야. 밀도를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밀도가 많은 사람들은 밀도를 없애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 그러고 나서 밀도를 다시 늘려야 돼요. 왜냐면 밀도를 계속 늘리는 연습만 하면 구조가 꼬여.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밀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구조가 꼬여서 이 정리를 잘 못하는 거야. 예, 요런 연습을 이제 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조를 줄이는 연습. 구조를 줄이면 여러분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구조 줄여서 디자인 줄이면 뭐가 힘들어요, 그림 그릴 때?
뭔가 힘든 거 한두 개 생기잖아. 빈 공간이 무섭지 않아요? 맞죠? 빈 공간이 무섭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디자인을 채우는 거야. 근데 그걸 참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빈 공간을 어떻게 참냐? 빈 공간을 참으면 안 돼요. 채워줘야 돼요. 채워줘야 되는데 뭘로 채우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패턴으로 채워요. 이런 패턴으로. 뭔가 패턴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빈 공간을 남길 때 사실 뭘로 채워야 되냐면 개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재봉선? 아니면 개가 위치하는 어떤 근거들? 아니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옷이 있는 어떤 근거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존재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공간을. 근데 이제 그 디자인을 모르는 거죠. 그냥 존재가 하기 위한 디자인의 근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빈 공간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줄인 다음에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계속 패턴이 들어가는 거야. 패턴을 줄일 때 공간을 채워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패턴을 올리면 뭐를 할까요? 이 존재 근거를 그려준 다음에 남는 공간에 뭔가 이런 오브젝트를 얹어주면 굉장히 잘 얹어지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하는 게 좀 효율적입니다. 요 딱딱이 놈들이 요 딱딱이 놈들이 여기에 여기 딱딱이 놈들 여기 요게 이제 뭐냐면 그림 그린지 아직 오래 안 된 학생들이 그릴 때 약간 요런 그림이 좀 많이 그려져요. 그래서 좀 공부하다 시간이 좀 지나면 이건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시간만 조금 더 주어지면 선을 조금 더 다양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시야 자체가 한 방향을 읽어버리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관성이 있어서 내가 이쪽 방향을 이렇게 읽어버리면 모든 걸 다 이쪽 방향을 읽는 습관이 생겨버려요. 이제 그것들 시야를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 약간 이런 딱딱한 느낌들이 좀 사라지게 돼요. 요거는 근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들이.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 됐네? 넘어가고. 이제 향살반인데 여기도 좀 얼마 안 돼서 여기도 3개월 4개월? 3개월 4개월 전 됐으니까 좀 그거 참고하고 좀 보십시오. 아유 여기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나. 여기 맨날 난리가 나. 오타쿠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거 해놓으면 오타쿠지 오타쿠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대화하다가 전 평범한데요? 그 사람이 제일 무섭죠 맞죠? 저는 평범한데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절대 평범하지 않으니까 지금 뭐야 저는 오타쿠가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오타쿠라고 못 느낄 정도로 오덕인 거야. 근데 저 말 내가 자주 하는데? 안 돼. 자아성찰을 했어. 저 내가 자주 하는 말인데. 근데 저는 진짜 오타쿠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 근데 디자인 많이 좋아졌다. 흐름 많이 좋아졌네. 근데 저희 반이랑 어떻게 이게 그림이 다르죠? 저희 반이랑 어떻게 이 그림이 이렇게 다르죠, 여러분? 참 느낌이 다르네요. 진짜 다르다. 요즘 이거 유행하는데 이제 힘들어 죽겠네. 그만해,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여기다 제발 자기 소원 좀 그만 빌어요, 여기. 왜 자꾸 이렇게 여기다 소원을 빌어, 이렇게. 부적 그린 다음에 여기 소원 좀 그만 빌어요 여러분들 유행 타가지고 전부 다 여기서 소원 빌고 있어요 여기 전부 다 부적 그린 다음에 거기다 다 소원 빌고 치역 기원 누가 시작한 거야 이거 근데 이거 내가 시작했는데 근데 이거 내가 제가 시작하긴 했어요 내가 제 처음에 시작하긴 했는데
그래 이렇게 또 퍼질 줄이야. 그래요. 방패형 기사를 그리고 있구나. 아 여기도 이과예요? 우리 반에도 있는데 이거. 아까 있잖아요 말랑카우. 우리 반에도 있어요. 어디가나 있는, 어디가든 잘 많이 서식하는 타입이죠. 그래요. 근데 이때도 입체 이론을 쓰네. 이주작에서도 입체 이론을 쓰고 있네. 여기서 어떻게 알지 저걸? 대부분 혼자 그리는 사람도 이거 잘 모르는데. 아 핵이자야? 아 어쩐지 이 각도에서 우리의 냄새가 났어. 이 칼의 각도에서 우리의 냄새가 났어. 뭔가 했네. 어쩐지 익숙하더라. 디자인 독특하다. 이 친구도 이제 그림 요 라인 디자인 좀 많이 없애야겠네. 맞죠? 라인 디자인 요 라인이 약간 습관화돼 있네. 여기도 라인 좀 습관화돼 있어. 맞죠? 라인 좀 습관화돼 있어. 너무 많아. 줄여보시오 라인을. 제가 한 살 반에 많이 놀러 가거든요. 한 살 반에. 한 살 반, 이제 없을 때 제가 한 살 반 놀러 가서 애들 괴롭히거든요, 이제. 근데 되게 공통적인 게, 신기한 게 분명히 애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들어가면 핀트레스트가 다 켜져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들어가면 다 자료를 조사하고 있지? 왜 그 아무도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지? 이상하죠, 맞죠? 다 핀트레스트를. 왜 내가 가면 애들이 열심히 자료를 찾는 걸까? 아무도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잘 없어. 근데 애들이 저번에 이제 회식 가면 술 마시면서 같이 얘기 들어봤는데 애들이 제 발자국 소리를 알겠대. 이제. 제 밖에서 제 발소리가 들린대. 그러면 Alt 탭을 누른대. 이제. 그래서 핀트레스트를 띄운대. 이제 그래서 저는 교실 안에서 어쌔신 모드로 움직이는데 이제 복도에서부터 어쌔신 모드로 움직여야겠어요. 복도에서부터 어쌔신 모드다 이제. 오 학생 좀 친해? 이 학생 누구지? 내가 아는 학생인가? 잘 그렸네. 아 모르나 얘는? 어 여기 되게 친절하지 않아? 여러분 거울이 되게 친절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이 자기 얼굴이 안 보일까봐 정확하게 정면으로 비춰주는 친절함을 갖고 있는 거울이야. 맞죠? 친절해. 친절 그 자체. 미안합니다. 재밌다. 오, 좀 치는데? 향설 반보다는 제 냄새가 좀 더 센데요, 여기는? 와 여기 또 이야기를 쓰는 거 좋아하는 학생인가 보네. 이 느낌 좋다 이거. 웹툰 하려고 그러나? 뭔가 웹툰에 최적화된 느낌인데? 혹시 향수를 자기 어시로 쓰려고 가르치고 있나?
나쁘지 않은 걸? 나쁘지 않은데? 잘 그린다는데? 밀도 잘 잡네. 이제 또 구도는 잘 잡네. 구도 좋네요. 아직 4개월밖에 안 됐으니 뭐 앞으로는 더 늘겠네. 히키코모리인가요? 이 짤은 뭐죠? 귀엽다. 잘 피하는데 회피력이 만땅이구나. 아 진짜? 야, 대단한데? 선 많이 그어봐야겠네? 그 여러분들 지금 이번 또 제 브러쉬 쓰고 있는데 요거 좀 조절 해줘야겠네? 브러쉬 보내줄 테니까 새거 써요. 이 브러쉬 쓰면 안 돼요? 브러쉬 새로 보내줘야겠네. 예, 이제 요즘 좀 바꿨어요. 카페에 올리지 않았, 내 카페에 올리지 않았나? 브러쉬? 카페에 올렸을 텐데? 카페에 올린 거 받아가요. 딴 반은 못 가져가니까. 카페에 안 올렸나? 아, 이거 오단독도 때문에. 정신이 없어, 여기. 아. 오다 노트. 어이, 오다 노트 많다. 브러쉬 올렸을 텐데? 어디 있을 텐데? 어디 있죠? 여기 있구나. 어, 요거 가져가면 돼. 요거 올려놨어요. 요거 가져가요. 이게 조금 더 캐주얼 그리기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요거 가져가요. 알았죠? 그 전에 쓰는 건 실사 그리는데 좀 더 최적화되어 있고, 요거는 캐주얼 그리는데 좀 더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쓰는 게 좀 더 좋을 거야. 와, 요새 강력한데? 갑옷은 한 번도 안 그려봤구나? 갑옷 구조 공부 많이 해야겠네?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할 때, 그, 구조부터 먼저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알았죠, 여러분들? 그래야지 그림이 조금 더, 그, 원생? 아니,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을까요? 예, 네, 보일 거야, 아마. 이 갑옷 구조부터 좀 공부하는 게 좋아.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뭐냐면 디자인을 다 빼고 그 존재 방식으로만 디자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 피드백 할 때 그거 좀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디자인 다 제거해버리고 뭐냐면 근거로만 디자인하는 거야. 근거로만 하면서 라인만 예쁘게 만드는 거야. 라인만 예쁘게 만들고 근거로만 디자인해가지고 예쁘게 그리기. 어, 그게 진짜 공부 잘 돼요. 어. 근데 보면 약간 학생들 중에 보면 좀 우리 저희 학원이 좀 여학생이 좀 많다 보니까 갑옷에 전혀 관심들이 없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갑옷 그리려면 진짜 쓰러져요. 그러니까 미리 좀 공부 좀 해오는 게 좋아요. 알았죠? 갑옷 구조를 미리 좀 공부해 놓으면 굉장히 구조 이해하는 데 쉬워요. 그림 그릴 때도 훨씬 더 여러 가지 그릴 때 퀄리티 잘 나오고 하니까 먼저 갑옷 구조부터 좀 많이 공부하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귀엽다. 귀여운데? 야, 입체 많이 늘었다. 이 학생은. 아, 또 무슨 아이인지 알겠다.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겠네요. 그래요. 많이 보던 아이의 유형이군요.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그림 그리는 학생의 정신 상태죠 이게. 어, 걔 닮았다. 스파이 패밀리 그 딸 닮았다. 귀엽던데 걔. 아냐, 아냐인가? 어, 아냐. 어, 선이 좀 많이 깔끔해졌구나. 그러니까 선으로 그려야 된다니까. 어, 선으로 그리면 그림 좋아진다니까. 자, 우리 반에서 향설방 가고 싶은 사람들 나한테 얘기해요. 어, 저한테 이런 거 그리면 이제 맞잖아요, 맞죠? 이거 풀이 그만 그리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맞으니까 풀이 그리고 싶은 사람은 향설반으로 가도 됩니다. 어, 우리 학생들을 이제 서로 교환을 하는 시간을 2학기 때 한번 가십시다. 우리 학생 교환의 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어. 유학이 아니라 입양, 입양. 파양, 한쪽은 파양이고 한쪽은 입양이겠죠. 우리 반에서 이제 버림을 당하고 그쪽 반을 가고 그쪽 반에도 우리 반에 한 명 오고 우리 반에 오는 애들은 약간 약간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어. 와 많이 늘었다 야 좀 탐나는데 여기? 좀 탐나? 아 근데 많이 늘었다 재밌네 역시 입체를 열심히 그려야 돼 맞죠 입체를 그려야 돼 입체를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네 이 사람 던파합니까? 던파 좋아하나? 약간 사이퍼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남자아이 뭔가 그림체가 약간 사이퍼즈스러운데 어, 그림 많이 그렸다 근데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두 장이나 나왔어? 두 장도 퀄리티 꽤 많이 높게 잘 나왔네 얼굴 연습 많이 해야겠다 얼굴이 기호만 좀 올라가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옷 다른 같은 옷 뭐지? 뭐라고 돼 있었지? 같은 옷 다른 느낌. 어. 그거랑, 그걸 요 저번에 우리 피드백 할 때 해봤거든요. 어. 근데 신기한 게 그림을 그리는데 얼굴만 예쁘게 고치면 갑자기 몸의 오브젝트가 다 맞아보여. 갑자기 입체가 다 맞아보여. 어. 그래서 갑자기 이 바보라고 갑자기 입체가 맞지? 이러면서 진짜? 이러면서 왜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몰라 얼굴이 잘생기면 갑자기 몸의 입체가 다 맞아보여 어 그렇게 돼 그래서 진짜 다 맞아보이네 근데 그래서 그걸 찾아봤죠 이제 사진을 혹시 같은 옷 다른 느낌도 그런 거 아닌데 같은 옷 다른 느낌 딱 봤는데 어쩌냐면 그 느낌이었던 거 뭐냐면 얼굴이 잘생기면 그 걔가 입은 오브젝트가 비싸보여 어, 좀 가격대가 있어 보여 근데 좀 얼굴이 조금 그런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면 가격대가 굉장히 떨어져 보여 그리고 비례감이 안 맞아 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 이것 때문에 입체가 안 맞아 보이는구나 어 그래서 근데 그게 그림에도 똑같이 쓰이니까 그림에도 똑같이 어 그림에도 똑같이 쓰여 근데 보면서 아 근데 좀 얼굴 너무 외모 지상주의라서 마음이 좀 그렇다 그랬는데 뭐 현실인 거 어떻게 현실인 거 어떻게 어
예쁘고 잘생기면 어, 비싸 보이는 걸 어떻게 맞죠? 어. 현실이야, 현실. 받아들여야 돼, 맞죠? 받아들여야지. 거부할 수 없는 걸. 야, 이 아이 되게 덕스럽다. 덕스러워. 뭔가 기호가 향설스러울 것 같고 뭔가 모브 사이코를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어. 약간 향스럽네. 어. 향기가 약간 향스러워 느낌이. 여섯 개 좋네. 그림 스피드를 좀 많이 올려서 장수를 많이 해봐야겠네. 경험이 조금 많이 없어 보이네. 그림 평소에도 스케치 많이 하십시오. 완성작 스케치. 양감 넣는 거 말고 스케치 좀 많이 해보는 게 좋겠다. 아, 뭡니까 이 깡통 로봇은. 어, 깜짝 놀랐네. 뭐죠 깡통 로봇. 얼굴은 산 거죠? 얼굴은 산 것 같, 머리는 산 것 같은데, 딴 데서? 여기는 잘 맞네, 이제. 여기는 이제 비례감 맞네. 어. 어, 이제 잘 맞네, 비례감. 어, 아기자기하게 잘 그린다. 오브젝트 잘 그리네. 아기자기하게. 응. 그러니까 이야기 잘 붙인다. 책 많이 읽었나 보네. 어, 그래. 아하. 아, 서핑하고 있구나. 아. 뭔가 있네. 재밌네. 오, 이 아이는. 양감 잘 났네. 내가 아는 아인가? 이거 내가 아는 아이인 것 같은데 이거 잘 그리네. 그림 되게 쫀득하다. 어, 쫀득하게 그리네. 그러니까 재질감 좋고 쫀득하게 잘 그리네. 해봤군요. 자, 요렇게 해서 퍼플은 다 봤습니다. 역시 이 시간이 제일 재밌어 맞죠? 자, 이제 수강 신청이랑 이제 요거 남았는데 요거만 좀 설명해 줄게요. 수강 신청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그 수강 신청 면담남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운받아서 이제 메일 보내주시면 이제 매주 화요일에 이제 면접 관련 일정이 갈 거예요. 어, 그거 보시고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바로 어,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온라인 수업은 없어요. 온라인 수업은 없고 어, 내년 3월에 내년 1월에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오프라인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키수제 두 개를 하고 있고 지금 인터넷밭도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걸 격주로 모집을 못해요. 이제 6개월마다 이렇게 모집을 못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집해요. 그래서 평균 나이가 가장 어린 학생은 20대 초반? 한두 살? 나이 가장 많은 학생은 31살, 32살.
그리고 평균 나이는 24에서 26? 그 정도 됩니다. 군핌을 받는다는 소문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군핌을 받습니다. 둘 다 지원 가능하고, 둘 다 지원하면 이제 면담 통해서 본인이 약간 맞는 곳을 좀 선택하라고 해요. 아까 봤지만 저한테 배우면 흑화예요. 향사자 때 배우면 백화하고, 그리고 약간 그 의인화식의 약간 좀 디자인을 좀 많이 하고 싶으면 향설반 가는 게 맞고, 저는 약간 근거 위주로 많이 해서 조금 그림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약간 그림 스타일, 그 디자인은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림이. 그래서 디자인 보고 약간 향설반 가는 게 좋겠다, 우리 반 오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포폴 방식 아무거나 보내도 됩니다. 근데 PSD로 보내시면 파일이 좀 무거우니까 PNG 뭐 JPG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퍼플 넣을 때 중점적으로 보는 건 퍼플 자체는 그림이겠죠. 그림인데 그 이제 팬아트 같은 거 넣으셔도 돼요. 팬아트보다는 어떻게 보면 창작을 제일 많이 보겠죠. 창작을 하면서 게임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큼 있는지가 저는 제일 많이 봐요. 게임 그림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큼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일 많이 봅니다. 자습실 요일 상관없이 길게 저 옆방에 아침에 왔는데 또 자고 있어요. 완전히 저 여간방이에요, 여기 완전히. 좀 집에 가라고 하고 싶은데 교실에서 점점 아저씨 냄새가 나요. 대답이 됐을 것 같네요. 그래요. 아니, 완성된 그림 말고 스케치 넣어도 아무거나 다 넣어도 돼요. 아무거나 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알아서 걸러서 보니까 완성된 그림 위주로, 잘된 거 그림 위주로 보낼 필요는 없어요. 수업은 퍼플 위주보다는, 퍼플이란 개념이 어떻게 보면 완성 그림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가 부족한 거 위주로, 그래서 옆반 애들 지금 졸업생들을 봐도 완성작 안 그리고 스케치만 계속 하는 애들 많아요. 스케치 계속해서 요거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컨셉 빠지는 학생도 많고,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진행되는데, 포트폴리오 퀄리티가 된 애들, 그러니까 퀄리티가 어느 정도 잡아쳐져서 취업이 될 것 같은 애들은 완성작 위주로 많이 그리고, 아직까지 많이 좀 공부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스케치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요. 크로키나 데센 같은 것도 그냥 한두 장에 모아서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고통의 타블렛님? 그런 채팅을 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위험한 채팅을 치시단요. 면접 볼 때는 대면으로 합니다. 면접 볼 때는 대면으로 합니다. 아니요, 최근에 그린 것들보다도 저는 3년에서 5년 정도 포트폴리오 보내는 걸 더 좋아해요. 넣어도, 개성 강한 그림들 넣어도 됩니다.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판단은 이제 제가 해요. 그냥 여러분 자기가 그렸던 것들을, 그냥 여러분 인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림들을 그냥 쫙 나열해 오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판단은 이제 제가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렸구나, 요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오히려 자기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보여주면 제가, 아, 이 방향성으로 가면 되겠구나를 좀 더 잘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면접 기간이 8월 10일에서 11일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보내면 저희가 이제 그 면접 일정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면접 일정이 담긴 메일을 발송한다는 뜻이에요. 이력서를 넣으면. 수요일 넣은 사람들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메일이, 그 면접 일정 메일이 발송된다는 말이에요. 최소 장수는 없어요. 최소 장수는 없는데, 장수가 적을수록 불리하겠죠, 이제. 그건 어쩔 수 없겠죠?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혜택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그 지원하신 분들 다 면접 봐요.
왜냐면 면접 일단 지원해줬다는 우리가 다 저희가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20명만 뽑아 18명만 뽑아야 되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 떨어지시게 되니까 일단은 면접 이력서를 보내면 면접은 다 봐요. 그래서 이제 면접 보면서 이제 최소한의 약간 지원해줬다는 어떤 그 감사의 의미로 면접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뭐 좀 면담 같은 것들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로 1차 그로 다 잘라버리면 너무 정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대답이 다 되셨나? 예. 예, 군필만 뽑아요. 뭐냐면, 왜 그러냐면, 제 수업 자체가, 들어본 사람들은 이해해요. 뭐냐면, 마지막에 듣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거의, 나 이제, 딴 데서 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이야 했을 때 오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 약간 자기한테 어떤 지식이라든가 조각 같은 것들이 좀 많아야 돼요. 근데 너무 어릴 때 오면 그림도 많이 안 그린 사람 어릴 때 오던가 아니면 군대를 안 나온 사람들이 오면 그림을 배웠다가 제대하고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가장 그림이 좀 좋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듣자마자 바로 취업한 애들은 제가 가르쳐준 퀄리티를 유지를 해요. 제가 가르쳐준 퀄리티를. 근데 가운데 들었다가 공백이 생겨버리면 그 듣기 전에 한 30%밖에 못 가져가요. 배운 것에. 한 50%에서 70%는 잃어버려요. 취업을 바로 못하면. 아니면 좀 힘들어서 좀 쉬거나 그러면 공백이 생겨버리면 그림을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져서 이제 군필만 뽑아요. 그러니까 제가 면접을 봐서 뽑는 이유들 뭐냐면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뭐냐면 효율이 제일 좋은 사람을 뽑아요.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늘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위주로 뽑아요. 애니메이션 작업물 넣어도 됩니다. 평균 지원자는 지금 대충 좀 랜덤하긴 한데 40에서 60명 정도 사이로 좀 랜덤한데 8월이 좀 경쟁률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 3월이 경쟁률이 좀 더 센 편이고 8월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경쟁률 자체가. 그러니까 8월은 대부분 40명 내외 정도 나오고 3월이 한 50명 내외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림의 공백기 없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가실 수 있는 분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복학생도 사람이 너무 많이 지원하면 휴학생도 약간 제외돼요. 휴학생도. 근데 저는 약간 2년 안 되면 붙을 수는 있긴 있죠. 근데 저는 약간 열심히 한다는 말을 믿지 않아요. 뭐 인류애가 없어가지고 사람 말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뭘로 믿냐면 저한테 보내준 포폴로 봐요. 거기에 포폴을 보낸 거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열정이라는가 힘이 느껴져요. 그래서 보면 그림 퀄리티가 높지 않더라도 저한테 그걸로 뽑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정과 어떤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모습만으로 뽑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으면 저는 더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하니까. 나이도 보죠. 나이도 보는데 옛날에는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저보다 늙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저보다 제 근처면 큰일 나니까 30대 초반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30대 초반. 근데 30대 초반이면 20에서 32살 사이면 그만큼의 그림 실력이 있어야겠죠. 그 나이만큼의 그림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뽑아줘요. 오히려 뽑았다가 어설프게 그림 늘어버리면
더 포기하기 힘들어져요. 예, 네, 스터디 넣으세요. 어, 상관없습니다. 어, 그림은 많을수록 제가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더 좋아지니까 그림은 많이 넣을수록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어, 피드백 어, 뭐고 어, 피드백 어, 수업 설명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면접 이제 지원하시는 분은 면접 때 뵙고 어, 나머지는 다시 또 반년 뒤에 또 뵙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드립들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6개월 뒤에 봐요.